정보를 모아 모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정보통 김미진입니다. 요즘요 우리 부모님들 걱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잖아요. 우리 아이들 매일 게임하고 스마트폰 보고 걱정 너무 많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유익한 거 뭐 없을까? 고민하신 분들은 오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가면은요 우리 아이들이 농업과 자연을 눈으로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함께 가보시죠. 아스팔트와 고층 건물들 사이에서 우리 아이들이 흙을 마음껏 밟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자연을 느끼고 농경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리랑 농업박물관인데요. 네, 선생님.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풀밭에서 좀 뛰어놀고요. 또 귀여운 동물들도 근처에서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걸 볼 기회가 흔치 않은데 이곳에서는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아, 저희는 이제 첫 번째로 그 옛날 농경 유물 박물관을 체험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지금은 흔히 볼 수 없는 시골에서도 볼 수 없는 동물들, 닭, 토끼, 염소, 그다음에 당나귀 등 여러 가지 동물들을 체험하실 수가 있고요. 그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작물을 직접 이제 수확을 해서 이제 삶아서 먹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실질적으로 따서 할 수 있는 그런 체험도 가능하시고요. 오, 생각보다 체험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얼른 가서 제가 직접 한번 체험해 볼게요.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수도가 생기기 전 사용했던 우물 체험은 색다른 경험이 됩니다. 직접 펌프질까지 해보는데요. 트랙터를 타고 달리다 보면 곳곳에 자라는 채소며 자연 풍경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좌측에 빨간 열매가 보이시죠? 여기 이제 보리수예요, 보리수. 이렇게 넓은 농어박물관을요, 이렇게 트래커를 타고 선생님의 설명과 함께 구경을 하니까요. 여느 놀이공원 부럽지 않은데요. 이곳에서는 재미도 재미지만 교육까지 알차게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또 들어가 볼게요. 신나게 트랙터를 타고 도착한 곳은 농경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곳인데요. 아주 오래된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최진흥 대표가 40여 년간 모아온 농경유물을 이곳에서 모두 만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저기서 탈곡기로 벼를 털죠? 네. 그리고 바람에 저거 날리죠? 그럼 이걸 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까불른다 그래. 그래가지고 여기다 곡식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하고 너 저 옆집에 가서 소금 받아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씌웠어 이렇게. 그리고 이걸 쓰고 가서 저 옆집에 가서 저 소금 주세요 그러면 너 어저께 밤에 오줌 쌌구나 그랬어. 이게 키야 키. 네, 키. 신기한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어른들에겐 새록새록 추억이 돋아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동물 친구들이겠죠. 우리 친구 왜 얘 이름이 연우예요? 얘가 너무 귀여워서 기억해 주려고요. 진짜요? 너무 귀여워서? 이제는 시골에 놀러가도 흔히 보기 힘든 닭이며 토끼, 공작새 등 볼거리도 다양한데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동물을 직접 보고 먹이주기 체험도 가능합니다. 네, 원장님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다양한 체험을 했는데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 다양한 박물관, 뭐 체험도 있는데 굳이 이곳 농업박물관을 찾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하는 곳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도심에 사는 아이들은 또 이렇게 푸른 하늘 보는 것도 사실 요즘에 너무 어렵잖아요. 미세먼지도 많고 그리고 또 가축을 본다는 것도 동물도 본다는 것도 흔한 일이 아니라서 근데 또 여기 와보니까 예쁜 꽃들도 너무 많고요. 날씨도 너무 좋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이번엔 어떤 체험이 우리 아이들을 기다리는지 궁금해졌는데요. 다음 체험장으로 이동한 아이들을 반기는 것은 바로 어여쁜 앵무새들입니다. 새야 밥 많이 먹고 씻을컵. 그렇지. 가자. 잘했어. 이리 와. 자자자. 어쩜 아이들이 이렇게 예쁜 말을 하는지 아이들과 함께 체험하며 동심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까이에서 다양한 동물을 만날 수 있어 더욱 특별한 느낌이 드는데요. 아, 귀엽다. 사실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뭐 닭이나 토끼 이런 것들을 분으로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곳에 오면은요, 이렇게 당나귀를 포함해서 토끼, 닭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이렇게 만져볼 수도 있고 먹이까지 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 동물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은데요. 단순히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보고, 만지고, 체험하며 알차게 보내는데요. 아직 체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다육식물을 직접 심어보기로 했는데요. 우리 아이들 제법 잘 심지 않나요? 여기 체험마을을 뭐 돈을 벌거나 이런 것보다는 가족들끼리 편하게 와서 아,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간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편하게 이제 힐링도 하고 여러 가지 그냥 아이들이 편하게 동물들과 뛰놀고 요즘 할 수 없는 그 흑장난부터 뭐 이런 작물들도 실제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마을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이라고 해서 딱딱한 것만 생각했는데요. 단순히 농경유물을 둘러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농경생활체험과 동물체험, 그리고 농작물 수확까지 자연을 느끼고 체험하며 그 옛날 시골 할머니 댁에서 느꼈던 정서를 이곳에서 체험해보는 건 어떨까요?